결국은 뭐냐면은 그 문화라는 게 결국은 그 내가 어떤 거를 해야 돼서 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삶 속에서 즐기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문화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필요한 거, 예,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예,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재미가 없으면요, 저마저도 하기가 싫어서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 사전에 드린 문화산업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장으로 넘어가는데요. 문화산업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지금 대학에서도 그 다음에 직업교육을 할 때도 계속 일자리 창출, 진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는 뭐를 먹고 살 것이냐 계속 물어보고, 교육 전문가들은 끊임없이 나와서 교육의 방법을 바꿔야 된다. 그다음에 교육의 내용이 어떻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지금 듣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를 거치면서 인지작용이 어느 정도 기억날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느끼는 그 모든 것은요,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은요, 결국 뭐냐면 문화산업이 되어야 되는 거에서 일맥상통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 결국은 돈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내가 돈을 벌어야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자,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자, 그래서 문화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그저마저 향유하고 그냥 즐기고 이런 그 지속적인 관습이나 이런 것도 존재하는 거고요. 또 이렇게 4차 산업혁명과 여러 가지 시대를 거치면서 기술이 또 진보하고 이러면서 그 미래 기술이 붙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활에서 윤택하고 더 좋은 문화 플랫폼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이 결국 여러 사람들이 쓰인다면 여러 사람들이 찾는다면 거기에는 부가가치가 따를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 문화가 결국은 그 문화산업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대중화, 대중문화라는 게 반드시 존재한다. 왜? 여러분들이 없으면 그것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어렵다. 자,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그 대중문화라는 게 그냥 있는 거냐? 자, 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매개체가 미디어였다. 문화 쪽에는 그 미디어가 여러 가지 역할로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자, 그 미디어의 내용을 속성을 보니 저기에 문화나 그다음에 기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다양한 내가 관심 있는 다양한 소재들 또는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콘텐츠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콘텐츠도 얘기를 하면 도대체 콘텐츠가 뭐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콘텐츠는 그냥 내용입니다. 내용. 그 안에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도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교육의 과정에서 그 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과정이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미디어에 담겨서 결국 4차 산업혁명에서 화두가 되는 연결 또는 어떻게 더 빨리 사람들한테 실시간으로 줄 것이냐는 속도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면 굉장히 우리 시대를 더 4차 산업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이해가 더 쉬울 것이다. 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 미디어가 이런 역할을 하면서 컨버전스 디지털 문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속성이 다 존재해 있는 거죠. 미디어 안에. 자, 그런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고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좀 근본적인 좀 질문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계신 방청객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예술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공학자분들하고 어떻게 의사소통하시는지 제일 궁금하거든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다. 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저는 대화 방법이 바뀝니다. 학생들을 만날 때는요. 학생들하고 더 인터랙션을 할 수 있도록 좀 약간 다르게 바뀌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하고 만날 때는 뭐 당연히 바뀌는데 역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공학자들하고 융합을 할 때 맨 처음 부딪히는 문제가 대화가 일단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쓰는 용어가 틀리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글쎄 내가 하고 있는 기술적인 단어들을 나열을 해야지 대화가 되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제가 그것을 공부해가지고 나열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모한 게 답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너 여기에 필요한 게 난 이건 것 같은데 무엇이냐? 라고 얘기를 맨 처음에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한 방법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런 방법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많이 진화를 합니다. 선생님한테 혼날까? 저 친구가 어떻게 생각할까? 공학자가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 생각을 그냥 깨고 나는 나야.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야. 라고 오히려 아주 나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된다면 예, 맨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마다 체형도 틀리고 예, 생긴 것도 다 틀리고 그다음에 뭐 전부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일률적인 거라는 없다고 보고요. 제가 그냥 공통부모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나야라는 어떤 생각, 하고 싶은 것을 그냥 얘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에 위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과 그 다음에 노하우가 생기면서 좀 더 진화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네, 말씀. 네, 그 김영숙 교수님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이제 사회가 좀 더 융합적인 교육 그리고 융합적인 학문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다. 앞으로 내가 가고 가자 하는 그 큰 그림이 이거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또 굉장히 중요한 건 굉장히 잘 아시는데요. 보시면 이제 그 융합적인데 더 맞는 인재가 있고 융합적인데 맞지 않는 인재가 있는데 큰 차이가 내 길을 이렇게 막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으니까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분이랑 난 내가 하고 싶은데 같이 하자 대신 나는 당신이 하는 걸 존중하니까 같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존중의 대화법 존중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크게 향후에 성공적인 그런 융합을 굉장히 많이 이끄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방청객 중에서 편안하게 그냥 혹시 질문 여기 패널 분들도 계시니까요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하셨어요. 예. 아, 네. 그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오늘 김영숙 교수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안에서, 여러 가지 행동,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학문의 그런 융복합을 통해서, 문화 플랫폼이 형성, 문화 플랫폼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문화 플랫폼을 형성하기 위해서, 공학도로서의 그런 필요한 자세라든지 아니면 요구되는 바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제 김영숙 교수님께서는 또 예술과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패널로 나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최재식 교수님께서는 또 이러한 어떠한 공학도로서의 그런 관점에서 어떠한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제 수업을 핵심 교양의 상상 표현과 움직임 놀이란 담화에서 한번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보면 여러 대학에 있는 여러 과들 학생들이 전부 다 참여하는 수업입니다. 근데 실제 그쪽에서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이렇게 몸으로 표현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저 정말 신기한 게 무용을 하는 친구들이나 움직임을 전공하는 친구들보다 더 창의적이고요. 네, 굉장히 그 움직임이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예, 이렇게 실제로 잘 구현을 해냅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수업을 하면서 이런 공학 전공하는 애들이 왜 이렇게 나랑 내가 무슨 연구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안 될까, 대화가 안 될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그 오히려 저는 이제 오늘 주장한 건 컨텐츠 리터러시거든요. 그건 이제 누구나 일반한테 이런 우리 생활 주변의 것을 컨텐츠 리터러시의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공학을 바라보는 그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 컨텐츠 리터러시가 아니라 기술 리터러시를 가져야 되고 오히려 공학자들은 오히려 역으로 더 강력한 컨텐츠 리터러시를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기술만 쳐다보지 말고 이 기술을 어떤 사람이 쓸 수 있을까 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조금 더 하면 예, 그러한 좀 더 좋은 플랫폼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 또 영역을 나눠놓고 뭐 기술 리터러시와 컨텐츠 리터러시가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학자들 입장에서 예, 제가 뭐 양쪽을 다 얘기는 한 것 같지만 어쨌든 예술가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콘텐츠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저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공학자들은
주어진 틀에 사고의 틀이 갇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유태인이신데 그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유태인들은 보통 무슨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완벽하게 끝날 거라고 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가가 와가지고 이런 증명을 했습니다라고 하면 그 증명이 충분히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그 가정을 새로 바꿀까라고 하는 건데 공학자도 사실 이런 융합을 할 때 원래 우리는 이런 것만 했으니까 그런 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지금 그러면 세계적으로 제일 잘했던 기술들이 어떤 가정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실험을 했었는가, 뭐가 부족한가, 어떻게 우리가 더 그런 그 가정들을 더 넓게 펼쳐서 융합할 수 있는가, 이런 그런 좀 깨어있는 사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 그 오늘 강연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문화,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그냥 문화. 자, 그 문화들을 결국 내가 관심 있는 무엇을 어떤 것을 만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자체가 컨텐츠 리터러시입니다. 즉, 그 컨텐츠 리터러시를 갖추고 그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기술을 많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많이 안다면 좋겠지만 하나라도 알고 내가 하려는 거와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능력이 될 것이고요. 또 자 그러한 것들을 결국은 많이 여러 사람들이 또는 사회가 국가가 그러한 환경을 많이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또는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결국은 미래 문화 플랫폼을 형성해서 결국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도 있고 그다음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상호작용, 인터랙션 속에서도 본인이 중심이 되고 있나요? 도대체 로봇하고 무슨 상호작용을 하는 거냐? 그 로봇하고 뭐 말을 하는 거냐? 아니면 로봇한테 뭐를 배우는 거냐? 혼자서 집에서 운동하는 노인들보다 화상으로 노인들이 운동을 한다면 어떨까요? 한번 행동으로 구현을 해보면 평생 안 잊어먹는다. 과학적 원리를 이제 움직임으로 실현을 한 거예요. 전문가 또는 비전문가 상관없이 콘텐츠 리터러시를 지닌 사람이 돼야 된다. 결국은 그 문화 플랫폼의 수혜자는 바로 우리다.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다.